안녕하십니까. 정하선입니다. 오늘도 제가 쓴 시 한 편을 낭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고흥찬가 정하선. 예로부터 해 뜨는 고울이라 했다네. 파령산 봉우리 봉우리마다에 아침에 떠올라 찬란히 비추면 봉황산이 날개 펴고 하늘로 오르고 예로부터 인심 좋은 고울이라 했다네. 해파래 너울너울 사시절 너그럽고 겨울도 온화하게 웃음을 웃는 곳 어느 집 사림인들 열려있지 않으리. 예로부터 양반님 네 고울이라 했다네. 뱅골째 넘으면서 헛기침 한번 하면 구름다리 너머에서 치자꽃이 마중하고 노란 유자도 예를 갖추어 읽는 고울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이건 역시 제 시집 제회에 있는 시입니다. 감사합니다.